네, 안녕하세요. 각자 댁에서 또 예배에 또 참여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주신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올해 2021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마스크 벗고 살게 되는 그런 또한 해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회가 없으니까 좀 시작이 좀 서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스크 쓰고 또 암울하게 보냈던 2020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야말로 이제 대망의 2021년도 한 해가 밝았고 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또 간절한 바람이 있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가 1차 유행했던 그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그 상황인데 우리가 그 감각이 무뎌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 또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20명 정도 내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또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또 심각한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해서 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2단계가 내려갈 때까지 그 녹화 기본 요원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구역별로 줌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그 함께 화면으로 얼굴도 이렇게 보시고 또 합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초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었습니다. 이 요한일서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요한 1, 2, 3서를 비롯해서 그가 먼저 쓴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제일 나중에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되는데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요한복음의 그 처음과 이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라는 말은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보다도 더 오래전, 영원전에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요한일서 1절로 이 4절은 이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처음 원문 성경은 이 창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1세기에 이 장절을 구분해서 조금 그 사용하다가 이제 공적인 모임에서 성경 어디 어디를 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하면 쉽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장절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원래는 이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원문은 1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문장의 이 주된 동사는 3절에 있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함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한다라는 것이 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단락의 주된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살펴보게 되는데, 이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 이렇게 긴 문장이 하나의 그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특히 신세대들은 이 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듯이 몇 개의 문장으로 끊어 놓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손편지 잘 안 쓰시죠. 그래서 메신저로 이제 뭐 한 다섯 문장만 되면은 벌써 뭐죠, 이제 긴 문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한두 마디 뭐 용건을 쓰고 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맙니다. 옛날 손편지는 기본으로 A4용지 한 장을 이렇게 채워야지 보통 이 손편지가 돼서, 그리고 보내기도 하고 좀 한 2, 3일 지나서 이제 그 보낸 사람이 2, 3일 지나서 그 받는 분이 그 편지를 참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원래는 이 작년도 2020년도 말에 이 새 한글 성경을 출시 예정인데 조금 미뤄진 것 같아서 올해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 새 한글 성경은 지금 신세대들이 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정 성경보다도 더 문장을 이렇게 짧게 끊어서 번역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원래 그 원문에서 오히려 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특히 이 청소년들은 성경책을 비롯해서 다른 좋은 책들을 많이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짜투리 시간만 나면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하기가 쉽기 때문에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은 이제 1703년도에 태어나서 88세까지 살면서 무려 2,000권이나 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2,000권 이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예, 아무튼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양이었는데, 그분은 가장 그 좋아하는 그 책이 헬라어 원어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권이나 되는 그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 하니까 1700년도니까 뭐 교통수단이 대체로 그때는 이제 말 타고 다닌 거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루에 말 타고 한 100km 넘게 이렇게 가면서 말
말을 타면서 말 위에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요한 웨슬레의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말을 타고 그 안장 옆에다가 자기 가방을 걸어놓고 책을 들고 있는 그 요한 웨슬레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비싼 차 타면은 오토 드라이브 해놓고 뭐 책을 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구경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시간을 이제 붙들어서 지나가는 시간을 붙들어서 성경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됐습니다.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시작에도 바로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바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윤리 역사의 이 최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사람으로 나타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쓴 글을 이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것은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귀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원시장이 어느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누구님 알고 보니까 당신이 정말 훌륭한 이 사람이 되거든요. 언제 한번 제가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거절하시겠습니까? 사성이 안 되겠는데요. 드라마도 봐야 되고 손흥민 100번째 골 그 축구도 봐야 되고 야구도 봐야 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말하면 참 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서울시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거절하시겠습니까? 혹 안티 되시는 분은 뭐 만나고 싶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초청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초청을 자주 거절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유효하고 또 오늘도 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이 기쁜 마음으로 응해서 올해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사귐을 갖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교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죠? 그 교회 한자로 말하면 이제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올해도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묵상과 통독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주로 하는 이 연대기 성경표를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이 통독표를 따라서 이 묵상 부분은 신약을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이 통독용으로 이 구약 성경을 하루에 짧은 거는 뭐 세 장 또 약간 긴 거는 두 장 읽는 그런 분량을 주로 그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또 이 성경을 뭐 1년에 한 번 읽는 거를 걸로 성이 안 찬다 또 더 많은 그런 분량을 읽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면은 이 구약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신약과 이 시편은 1년에 두 번 읽는 그런 표를 권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 카톡으로 그 성경 읽기표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댁에서 프린터 하기가 좀 힘드신 분은 오늘 교회에서 프린터해서 몇 장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혹 그 성경 읽기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와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장일로 바빠서 뭐 직장 하루에 아침마다 5시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뭐 10시 넘어서 오는 그런 분이 없잖아 했습니다. 이렇게 직장일로 너무 이 바빠서 그 이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은 마음은 온이로 돼 이 상황이 허락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게 되면은 그 신약과 시편은 1년에 한 번, 그리고 구약은 2년에 한 번, 그렇게 읽는 그 읽기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신약은 하루에 한 장, 구약도 하루에 한 장. 힘드시겠습니까? 예,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시는 분은 이제 권장 드리기를 아침에 그 신약 한 장을 읽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구약을 한 장 읽게 되는 그런 이 읽기표를 권합니다. 쉬울 것 같은데 하루 밀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 3일 그 2021년도 이제 이틀이 지나가고 3일째를 맡게 되는데 아직은 뭐 잘 안 되셔도 그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혹시 뭐 승용차로 또 출근하시는 분은 그 차 안에서 오디오 성경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은 또 핸드폰에 그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조용히 들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이제 붙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번 통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를 이 짜투리 시간을 잘 붙들어서 이 성경 통독하는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그 분은 1813년에 태어나서 7년 동안 선교도 하시고 또 목회하신 그런 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른도 안 돼서 서른 되기 직전에
29살에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분의 삶은 타오르는 광채였다. 그리고 그 인격은 신령한 호흡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의 회고록에 대한 책이 네, 회고록에 대한 책이 아마 그 품절일 것 같은데 제목이 로버트 맥체인의 회고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이 책이 그 우리가 주님에게 대한 그런 이제 훌륭한 인격을 훈련하기 위한 아주 그 중요한 그 고전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이 책이 품절일 것 같은데 그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이 잘 읽도록 그 권하고 도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또 다른 분은 이제 뭐 생명의 삶이라는 그런 그 큐티지를 정기 구독해서 또 읽는 것도 좋겠고 또 청소년들은 또 학생들은 이 밀스톤에서 나온 것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기 형편과 처지에 이 딱 맞는 그런 그 목표를 그 현실적인 그런 이 목표를 잘 세워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그 앱을 통해서 이 성경 통독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읽다가 보면은 옆으로 셀 가능성이 아주 그런 유혹을 받기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읽기보다는 이 책으로 통해서 읽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운전할 때 또 전철 안에서 이 오디오 성경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침 그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이 골방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제 그 어떤 한 형제님한테 이 성경 읽기표를 보내주었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성경을 이렇게 1년에 요거밖에 안 읽어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한 45일 정도마다 자기는 신구약 성경을 통독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매일 읽을 분량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간단한 이 주석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그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이 BKC 주석 세트라고 있습니다. 30권인가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자기가 잘 이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전도 출판사에서 발행된 이 신자 성경 주석 세트 또는 이 한 권으로 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발행된 이 무디 주석 이런 것 중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그 주석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성경 본문과 함께 읽어 나가면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집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을 때에도 성경 통독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인 이 그 성경을 읽고 즉 이 먹음으로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 이 코이노니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이 사랑의 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그 이번 그 수요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역별로 이 줌을 통해서 이 30분 정도 동안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그런 소급을 통해서
기도사항도 나누고 이 합심 기도하는 그런 삶이 이 활성화 되어야지 진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고 또 그런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그런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이 승리의 삶이 주어리라고 주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도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이 교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이라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런 인격이라는 것은 이 폴 트루니에라는 그 스위스 크리스천 그 인격 의학자가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인격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으셨으므로 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고 계시다는 이 가슴 벅찬 소망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을 받으심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그분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규칙적으로 묵상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읽기표를 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 성경 통독하는 것을 또 묵상하는 것을 격려하셔서 모두 이렇게 1년을 잘 보내시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은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저희들이 잘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 가급적 그 매일 카톡을 통해서 짧은 글을 올릴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고 싶은 것은 이 저의 글이 아니라 바로 이 훌륭한 영성 그 학자인 유진 피터슨의 짧은 기도문을 매일 올릴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실지 또 어떤 분한테는 이 문자 폭탄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그 기도 해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밝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귐과 이 성도들끼리의 또 사랑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충만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신 이 1년 이 365일 이틀은 벌써 이제 지나갔지만은 이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 거룩한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2021년도 한 해를 저희들에게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참 귀중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한 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수원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올 한 해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또 읽고 또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의 그 사귐을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우리 동수원교회가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언제 진정되고 또 해소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이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이 교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이외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또 부어주시고 또 각 가정이 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또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